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와 함께하는 초식생 초보 탈출기. 오늘은 제4회 오늘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세선 강의 저번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한 주간 매매 잘 하셨나요? 네, 요즘 우리나라 시장이 고점에서 좀 조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종목별로 어느 위치에서 매수를 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조금 대처를 잘못하시면 장은 나쁘지 않는데 수익률 면에서는 소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한또 강의 잘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추세선 강의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예전에 제가 방송했던 그런 종목들 복기도 가볍게 할 것이고요. 코스피, 코스닥, 시황에 대해서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제가 추세선 강의를 했는데요. 추세선이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추세라는 것은 상승 추세.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제가 열어놓은 차트는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도 보시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 우상향하고 있는 상승 추세가 되겠죠. 자, 이렇게 103만 원대에서 이렇게 추세,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추세. 잠시만요. 자, 이거를 조금 더 굵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요 직선 추세선 수치는 나오지 않게 하고 그다음에 자동 연장될 수 있도록 우측으로 자동 확장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조금만 짧게 나와 보시면 자, 103만 원에서 또좀 조금만 짧게 나와 보시면 추세를 이렇게 또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요. 또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또 그릴 수 있겠습니다. 자, 기간을 좀 길게 놓다 보니까 화면이 좀 작게 보이죠, 여러분들. 지금 좀 짧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짧게 넣으면 좀 화면이 잘 보이시죠? 이렇게 제가 추세선을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분들 봉은 좀잘안 보이실 수 있어요. 이렇게 화면을 줄이면요. 여기가 최저 103만 원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 여기를 최저점으로 두고 자, 상승하기 시작해서 자, 지금 현재 213만 원을 찍고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하고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 코스피하고 상당히 비슷하죠. 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삼성전자가 종합주가 지수의 한15%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보면 또한 150만 원대가 있었고 여기 200만 원대 이런 라인들이 상당히 중요했다. 지금 현재는 213만 4천 원 고점을 찍고 이제 조금 조정을 받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추세 상승 추세입니다. 상승 추세. 자, 저번 시간에는 이렇게 세 개를 끊진 않았을 겁니다. 추세선 하나만 가지고 추세 대 연결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 추세를 그릴 때는 여러분들 저점과 상승 추세일 때는 이렇게 저점과 이렇게 저점을 연결할 수 있고요. 이렇게 또 여기서 또 저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고요. 또요 최저점 라인, 요 라인에 보면 요렇게 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추세선 이 상승 요 횡선은 제가 빼도록 하죠.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횡선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추세선이 이렇게 상승 추세가 각도를 점점 이렇게 급하게 가파르게 만들면서 추세선은 세 개를 지금 만들었지 않습니까?
완전한 상승 추세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요거 설명이 좀 이해가 안될 수도 있는데, 자, 여기에서, 자, 다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최초는 요렇게, 요 라인이 요 정도만 봤을 때는, 요렇게, 요 라인을 기준으로 하는 상승 추세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가면서 기간을 점점 더 늘려보면요. 요렇게도 상승 추세를 그릴 수 있고요. 여기가 저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요렇게도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가 저점 라인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 추세선 세 개를 끌 수가 있는데 세개 중에서 주가가 어디에 위치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 주가가 강하게 갈수 있느냐 아니면 좀 조정을 받느냐 아니면 아직 힘이 약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요렇게, 자. 요렇게 요 부위에 있을 때, 색깔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요 부위에 있을 때, 주가가 요 부위에 있을 때와, 주가가 요 부위에 있을 때, 또요 부위에 있을 때, 주가의 강도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들, 1번, 2번, 3번, 이렇게 기준을 봤을 때, 어디에 있는 것이 가장 주가가 강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3번입니다. 왜냐하면 이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이 추세선들을 연결했을 때, 중간 지점에, 적어도 중간 지점, 중간에 그이 추세선 윗부분에서 주가가 위치했을 때 그나마 양호한 것이고요. 이렇게 추세선 세 개를 다 뚫고 났을 때는 이 추세선만 지지한다면 이 주가는 계속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고급 과정이죠. 저번 시간에는 안 놓은 겁니다. 이렇게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들을 연결했을 때, 적어도 이 중심, 선 위에 있을 때 양호하고 이 상단 세 번째 선 위에 있을 때는 아주 양호하다고 말씀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이 부분 이해되셨나요? 자, 먼저 앞 방송을 좀 보셔야 되겠죠. 잘 아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이해하시기 용이하지만 좀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 방송 3회 주식 생초보 탈출기 3회를 참고로 하시고 이 방송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상승 추세만 있느냐? 또 아니죠. 여기 요렇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만 보면 삼성전자가 추세가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일단 요렇게 끌 수도 있지만 자, 또 요렇게도 끌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도 끌수 있잖아요. 자, 추세선은 좀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잘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반대가 되겠죠. 요렇게 고점과 이 하락 추세죠. 하락 추세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점과 고점을. 자, 여기도 고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도 고점이지 않습니까? 요렇게 연결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하락 추세일 때는 여기 1번, 여기 2번, 여기 3번 어디가 가장 안 좋은 위치겠습니까? 그 주가의 흐름상. 네, 그렇습니다. 1번 권역이 가장 안 좋은 거겠죠. 왜냐하면 이 강력한 하락 추세를 하나도 벗겨내지 못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벗겨내고 이 추세를 벗겨내고 자, 고점에서 눌리고 다시 돌파해버리고, 요렇게 3번이 가장 양호하다는 거겠죠. 그리고 1번이 주가가 가장, 좋지 않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승 추세, 하락 추세 다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횡보. 횡보도 있지 않습니까? 자, 요게 좀 설명이 용이하진 않지만, 요 권역으로 봤을 땐 요렇게 어떤 추세를 확실하게 그렸다기보다는 요렇게
상단과 하단 요 박스 안에 좀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이렇게 좀 돌파 이제 저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이러한 구간들은 횡보 또는 박스권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자 요 정도만 보시면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박스권 하단 요건 박스권 상단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 추세는 아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상승 추세 하락 추세 그리고 박스권 횡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추세선을 이 부위부터 한번 끄어보자면요 이렇게 또 끌 수 있겠죠. 이렇게 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추세선상에 보면 이 부위가 이렇게 내려오지도 않고 이 상단에서 또 지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평선에. 그래서 이렇게 또 끄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추세선을 끊는 이유는요 이 주가가 지금 현재 상승 추세인지 아니면 하락 추세인지 횡보권인지 그것을 판단하고 여러분들 앞으로 미래에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거를 시각적으로 보는 것이 이 추세선을 끊는 목적이거든요. 여러분들 자 삼성전자가 지금 213만원권에서 지금 21일 이평을 깨고 지금 이렇게 횡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단을 치고 가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제 아는 지인이 200만원대에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13만원인데 아 200만원 너무 높게 샀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좀 늦게 산 면이 있죠. 여기서 샀으면 모르는데 여러분들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삼성전자 200만원은요. 그래서 213만원 정도 요 부위만 잠깐 놓고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213만원 요 부위를 치고 가기가 넘어가기가 힘듭니다. 사실 그래서 한번 끊어주고 한번 챙겨주고 다시 200만원대 내려오면 다시 사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다 나는 220만원 정도 오기 전까지는 계속 들고 갈 거다 손해봐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뭐 말릴 도리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200만원대 사서 쭉 들고 가시기보다는 이렇게 213만 4천원대 고점을 찍고 이렇게 올라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뚫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지금이라도 챙겨야 된다 안 그러면 본전 올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일단 제 뭐 말씀은 참고로 하시겠지만 그렇게 선뜻 받아들여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삼성전자는 지금 좀 박스를 그리고 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앞에 추세선 말씀드리면서 삼성전자 가볍게 또 복귀를 한번 하자면요 여러분들 지금 기관 외국인이 어떻습니까? 기관 외국인이 지금 매도입니다. 매도 그 기관 외국인의 매도를 개인이 지금 받아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걸 3개월로 바꿔보죠. 제가 3개월로 바꿔보면 자 기관의 누적이 이렇게 47만주 누적으로 마이너스고요. 외국인은 67만주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자 기관 외국인이 팔고 있는데 개인이 받아줬다 쉽게 더 올라가기도 어렵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매도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투자는 원래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어쩔 도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 한번 주가를 한번 나중에 지켜보도록 하죠. 자 213만원 이상 치고 가기보다는 200만원대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삼성전자. 자 그리고 현대차 지금 보면요 상당히 그 박스권 돌파하고 난 다음에 요 박스권 돌파하고 난 다음에 제가 앞 방송에 보시면 현대차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하락 추세를 벗겨냈다. 상당 기간의 하락 추세를 벗겨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지금 만들고 있다. 자, 이렇게 꺼보시면
하락추세를 돌파했다고 제가 방송 1편에 제가 방송을 했거든요. 자, 이렇게 보셔도 추세를 돌파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그때 방송이 요 시점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자, 이 위에서 바로는 가지 못한다. 잠깐 조정 받더라도 한두 달 안에 상단 시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1회에 방송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단 가면 제가 맞는 것이고, 이 밑으로 떨어지면 제가 틀린 것일 건데, 이 부위에서 매수 주체가 기관 외국인이었다. 그래서 아마 밑으로 처지기보다는 위로 뚫을 가능성이, 상단 시도 나올, 상단 돌파 시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일단 유효했고요. 자, 3개월 동안의 누적을 보시면, 자, 이거는 기관과 개인이 팔고 있는 것을 외국인이 사 모으고 있는 중이죠. 최근에 한 4일 정도 지금 외국인의 매도가 좀 많이 나와서 주가가 좀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자, 이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이 계속 좀 받아주는 종목이었다. 최근에 뭐 현대차 리콜 뭐 뉴스도 나오던데, 그러한 여파가 있는지 조금 주가는 지금 올란 폭을 다 반납을 했다. 그러나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또 조정 기간은 좀 거치겠죠. 그러나 13만 5천원 이 밑으로 아주 폭락을 하기보다는, 자, 박스권 좀 안에서 계속 좀 조정 공방, 상승과 하락, 그 공방을 조금 박스권을 이루면서 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포스코. 포스코는, 자, 이런 부위들, 자, 조정을 좀 받고 있죠. 그것도 방송 돌려보시면, 자, 이런 포인트들 제가 다 잡아드렸습니다. 크게 나쁘지 않다. 그러나 고점도 그렇게 세게 치고 갈것 같진 않다. 좀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자, 가격대들 제가 말씀드렸고요. 마찬가지로, 자, 기관이 좀 팔고 있고요. 자, 개인이 약간 사고, 자, 외국인이 좀 걷어들이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아도 크게 이 26만 원대만 지켜낸다면, 이 28만 원과 26만 원 사이에서 조정을 좀 거치다가 이거 26만 원대를 안 깨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우리나라 주가가 만약에 흔들리게 되면, 자, 여기서 28만 원 시도 넣다가 이 26만 원, 27만 원대를 깨버리면 상당히 이제 또 조정이 나오겠죠. 24만 원대까지 이렇게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점 부위라서 뭐 포스코 같은 경우도 좀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우리 옵션 만기일이죠. 매월 두 번째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인데요. 선물 옵션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면서 난 그런 거 몰라도 돼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여러분들 선물 옵션을 직접 투자는 안 하시더라도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실 필요는 있어요. 지금 기관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보시면요. 자, 이것이 기관 외국인 개인들의 선물 옵션 투자 자별 만기 손익 구조인데요. 자, 개인들은, 이건 그냥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그냥 참고로 보십시오. 개인들은, 자, 선물을, 자, 상승 방향으로 사놨고, 옵션도 합성으로 상승으로 지금 잡아놨습니다. 자, 요것은 푼 매도, 콜 매수의 그런 모양이죠. 그럼 상승 방향으로 개인은 베팅을 했다. 외국인은 어떻습니까? 반대입니다. 자, 선물은 가볍게 하방으로 잡고 있고요. 자, 옵션은, 자, 반대입니다. 콜 매수, 푼 매수, 콜 매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외국인은 내려가면 수익이 나는 그런 그 구조고요, 개인은 올라가면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자, 기관들은요, 양매도입니다. 양매도. 일정 부분 안으로 들어오면 수익이 나고, 나머지 부분으로 움직이면 손실이 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자 기관은 양매도 포지션이고 개인은 상승에 베팅을 했고 외국인은 하락으로 베팅했습니다. 다음 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적어도 심하게 올라가지는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여기 지금 종합주가 지수 우리나라 2180 상단을 찍고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지금 20일도 터치했고요. 지금 상당히 박스권 고점에서 박스권에서 지금 힘없이 지금 공방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상당한 이렇게 랠리를 한번 했다가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자, 미국 주가도 지금 고점에서 좀 조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도 같이 미국도 약간 흔들림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변곡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큰 상승 시도보다는 옵션 만기일 기준에서 약간의 페인팅은 나올 수 있으나 좀 조정이 좀 예상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시황상 우리나라 뭐 중국이 사드 뭐 많은 그 업종별로 지금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복이 뭐 본격화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상당히 그런 면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발목 주가를 상승하려는데 상당한 발목을 잡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는 가기가 좀 버겁고요. 그러면 대체 수단으로 지금 기관 외국인들이 자 코스닥을 지금 좀 노리고 있어요. 자, 이 장기 이동 평균선 자 241선 위에 있지만 지금 뚫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렴하면서 자, 삼각형 수렴했죠. 뚫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단기간은 한 뭐 4월 중반 이후까지 정도는 코스닥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요걸 보시면 기간 외국인 개인들의 누적 순매수 현황이거든요. 자, 요거 한 달 정도인데 한 달만 보면 좀 그렇고요. 일단 연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돼 있는지. 자, 코스피 자 외국인이 자, 노란선입니다. 외국인이 샀다가 조금 주춤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살 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딱 사니까 쫙 올랐지 않습니까? 약간 주춤하면서 약간 파니까 어떻습니까? 주가는 내려가는 겁니다. 이거 수급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제 방송은 계속 이렇게 비슷하게 맥락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수급에 대해서도 한번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코스피 자 기관은 배신을 딱 때리면서 외국인은 기관이 던지는 거 개인도 약간 던지고 있는 것을 자, 외국인이 받아줬습니다. 그럼 외국인이 사니까 어떻게 되죠? 예, 주가는 올라갔었습니다. 외국인이 조금이라도 파니까 어떻게 되죠? 주가는 좀 비실비실 되고 있는 형국이죠.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코스닥이 좀 나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코스닥을 한번 볼까요? 자,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지금 자 외국인들이 좀 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 기관은 뭐 펀드 환매가 들어왔는지 계속 지금 팔고 있습니다. 개인은 많이 샀는데 개인이 많이 샀을 동안에는 코스닥이 되게 많이 빠졌었어요. 자, 외국인은 크게 뭐 사고 팔고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기관 외국인이 같이 좀 사주는 모양을 가지니까 코스닥이 이렇게 하락 추세를 벗겨내면서 이렇게 상승 시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단기간적으로는 한 보름 정도는 보름에서 이번 4월 정도의 그 관점으로 볼 때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나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선물 옵션도 한번 잠깐 볼까요? 선물도 보시면 자 외국인이 하방 포지션 잡고 있죠. 자 개인은 약간 상방이고요. 자 기관은 상방으로 잡고 있습니다. 콜은요? 콜 옵션은 아까 하방으로 외국인이 잡고 있죠. 자
기관은요 상방으로 잡고 있고요. 자, 풋은 기관 외국인 다 상방으로 잡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기관은 아까 현물을 많이 팔아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선물로는 혹시나 오를 때를 대비해서 약간 반대 포지션을 잡고 있는 거고요. 자, 그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은 자, 외국인은 현물을 아까 많이 사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하방 포지션으로 선물을 헤징을 걸어놨죠. 혹시 주가가 빠질 때 보험을 들어야 되겠죠. 자, 그럼 콜은 올라갈 때 수익이 나는 거니까 자, 마찬가지로 기관은 아까 현물을 좀 많이 매도하는 포지션이었으니까 혹시 올라갈 때는 파생상품 선물 옵션은 상승에 대해서 조금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놨고요. 외국인은 콜을 매도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안 되겠죠. 자, 옵션은 풋 옵션은 둘 다 풋 옵션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현물을 사두었고요. 자, 선물과 옵션의 포지션은 하방적으로 잡고 있다. 그러면 자, 결론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승으로 크게 치고 가기보다는 조금 조정 내지는 밑으로 약간 빠질 수 있는 것도 감안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들 요 정도 조정폭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유에서 잠깐 올라가는 척 페인팅 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쉽게 순진하게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자, 상단으로 다시 치고 가나 해놓고 밑으로 확 죽이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선물 옵션까지도 약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시황을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선물 옵션도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선물 옵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차근차근하게 그냥 그런 것이 있다. 주식은 선물 옵션하고도 많은 연관이 있으니 여러분들 앞으로 제가 또 방송에서 설명을 좀 할 텐데요. 오늘은 그 정도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간적으로는 코스닥이 좀 괜찮을 수 있다. 기관 외국인들이 코스닥에 조금 투자를 하려는 그런 게 보인다. 그래서 코스피는 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고 코스닥은 하락 추세를 좀 뚫었으니까 단기간적으로는 코스닥이 좀 나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관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을 보니까요. 이게 지금 어디 있습니까? 잠깐만요. 자, 기관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을 보니까 코스닥에 보시면 카카오가 자, 기관이 지금 사고 있죠. 외국인이 좀 어제는 매도를 했는데 한번 자세하게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가 보면요 하락 추세를 좀 돌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긴 하락을 이렇게 돌려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까 추세 배웠죠? 저점에서 이 저점들을 이은 이 상승 추세. 그럼 어떻게 한댔습니까? 자, 추세 대를 그려봐야 되겠죠? 여기에서 위치한 고점, 여기죠? 자, 이렇게 상승 추세 대를 그리면서 자, 요 부분 또 이렇게도 그릴 수 있습니다. 앞 방송 보면 이렇게 조금 유연하게 그릴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렇게 하락 추세, 큰 하락 추세를 장기 이동 평균선 다 뚫었지 않습니까? 요렇게. 자, 요렇게 하락 추세였죠? 하락 추세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요렇게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선이 하락 추세. 요렇게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자, 요 하락 추세를
돌파했다. 이렇게. 이런 추세들을 그리면서, 자, 이 장기 이동 평균선 다 뚫어놓고 돌파를 했죠. 그러면서 또 캔들 거래량 이평선 강의에도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거래를 빡세었죠. 요 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거래를 빡세었지 않습니까? 자, 요런 부분들 상당히 의미 있다. 이렇게 자 거래를 세우면서 이 하락 추세를 벗겨낸다. 이게 좋은 거라고 그랬죠. 이거는 제가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좋은 종목이 보이더라.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이는 앞으로 움직이는지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고 제가 판단한 그런 것들이 맞다면 여러분들 제 분석 기법을 참고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기관 외국인들의 그 누적 포지션을 보면요. 자 기관은 많이 팔고 있던 것을 조금 줄여가면서 지금 최근에 보면 좀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외국인들은 많이 팔았던 거 최근에 많이 지금 매수로 걷어들여서 이제는 3개월 누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플러스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이요. 자 기관은 조금 던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걷어들였는데 기관은 매도를 많이 하고 있다가 최근에 좀 걷어들였고요. 자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지금 많이 사고 있다는 건 제가 좋다고 그랬습니까? 나쁘다고 그랬습니까? 이런 부위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락 추세를 돌파해내고 자 이렇게 이동평균선 지지를 받으면서 자 단단하게 다져나가고 있죠. 이러한 것들은 아마 앞으로 뭐 쭉 물론 저항이 좀 상당히 많이 있긴 합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조정은 좀 받을 수 있지만 좀 긴 안목으로 보실 때는 이 부위 8만원대 안 깨진다면 아마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데는 큰 무리 없어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월봉을 한번 보시면 재밌습니다. 월봉을요. 월봉을 보면 더 눈에 확 들어올 겁니다. 자, 요 정도만 보시면요. 요렇게. 자, 요런 하락 상승 추세였다가, 요렇게 이제 추세가 가팔라졌죠. 그래서, 이렇게 추세를 그려볼 수 있는데 자 그냥 언뜻 보기엔 좀 어렵죠. 좀 어렵긴 합니다. 이게 자 요런 부위들은 아직까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까 이렇게 살짝 생략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끄어 놓고요. 요런 트렌드였다. 좀 더 정확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요런 트렌드였다. 요렇게 자, 요런 트렌드였다. 상승 추세. 자, 요렇게 그릴 수 있죠. 요렇게. 요렇게 그리는 게 좀, 가장 좀 잘 그렸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추세를 좀 이탈을 하긴 했습니다만, 요기에서 추세를 또 끄어보면 여기에 지지를 받지 않습니까? 요렇게. 요 제가 대충 그리는 것 같아도 대충 그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거 좀 참고를 하시면 좋아요. 자, 요 부위 있지 않습니까? 자, 요 부위. 요 부위에서 지지를 받고 있죠. 저 여기 얼마입니까? 66,000원 정도 되죠. 좀 줄여보겠습니다. 잠깐. 7만원대 정도는 카카오는 지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의 이거 지지권력이기 때문에 사서 좀 길게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죠. 그러나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상당히 긴 기간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바로 푹푹 치고 간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저항을 좀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저항
들을 잘좀 이겨내면, 바닥을 탄탄하게 다지면서 잘 이겨내면, 좀 중장기적으로는 들고 가는데 별 무리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긴 하락을 벗겨낸 이렇게 상승 추세의 초입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요. 요렇게. 자, 요런 부위들. 요런 부위들 중요한 라인들이고요. 자, 요렇게 하락 추세를, 요렇게 하락 추세를 그리던 것을 벗겨냈다. 자, 요렇게 하락 추세를 그리던 걸 벗겨냈죠? 그죠? 그리고 요렇게. 이렇게 상승 추세를 그린다.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뭐 거미줄처럼 상당히 복잡하죠? 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락 추세 이렇게 세개 그린 것 중에 요게가 최고 안 좋다 그랬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자, 이세 개도 뛰어넘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82,000원대 요 라인만, 8만원에서 82,000원대 요 라인만 잘 지켜내면, 자, 요게가 조금 부담되는 자리긴 하지만 고점이지만, 요렇게 횡보하다가, 자, 95,000원도 상당 9만원 이상 치고 가는 상단 시도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은 추세선 가지고 좀더 심화 강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코스피, 코스닥 전체적인 시황, 그리고 선물 옵션 포지션을 가지고 앞으로 주가를 어떻게 향후 판단할 것인가. 다음 주가 옵션 만기일이다. 그리고 코스피보다는 아마 코스닥이 좀더 나을 수 있다. 그 코스닥 종목 중에서는 외국인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최근에 기관 외국인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카카오 같은 종목들이 대량 거래 수반하면서 상승 추세 전환을 지금 시도하고 있다. 8만원에서 82,500원 정도 깨지 않고 탄탄하게 지킨다면, 자, 9만원에서 95,000원 정도 상단 시도 한한달 이내에 나올 수 있다. 한 달에서 한두달 이내. 너무 급하게는 잡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횡보는 좀할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상당 오랜 기간 동안 하락했기 때문에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조건들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관 외국인이 사 모아 줄때 조건이 하나 더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한 4월 달에서 5월 초순 정도에 아마 상단, 고 이내에 상단 돌파 시도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오늘 주식 생초보 탈출기 4회 추세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도 닥터 KTV 검색하시면요, 주식 생초보 탈출기 바로 로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여러분들 방송 자동으로 업로드 되는 거 여러분들 알림 나가니까요, 많이 도움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토요일인데 여러분들 가족들과 가까운 데 나들이 가기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머리 좀 식히시고 또 다음 주 준비하시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